좀 분위기 있으면서도 뭔가 좀 지적인 사람 있잖아. 그래. 어, 지금 막 도착한다고? 알겠어. 아. 자전거가 이거 이렇게 늘어. 분위기 있으시네. 어, 일하러 오신 거 맞죠? 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로라예요. 오로라. 아, 오로라. 이름이 죽이네. 잘 죽인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. 아, 근데 그 이런 일을 하실 분 같진 않은데. 원래 작가였어요. 어, 근데 어쩌다가 이런 일을? 드라마가 망했어요. 왜요? 배우들이 다 죽었거든요. 배우들이 다 죽었어요? 오씨. 아주 저기 뭐 개가 짖네. 어? 그 좀 개 좀 이렇게 좀 달래봐요. 그럼. 아, 제가 조용히 시켜드릴게요. 예. 손. 아, 개가 말을 안 듣네요. 빵. 뭐야? 개가 죽었어요. 아, 갑자기 개를 죽여? 개 죽음이네요. 아, 이거 지금 떡대 죽은 개가 갑자기 죽었어요. 개 죽음이요. 아, 뭐야 이게 진짜. 이 개 어떻게. 유상무 씨. 자, 유상무 씨 택배 왔습니다. 아, 저 빨리 그 택배 좀 받아요.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. 아, 왜요? 잠시만요. 뭐야? 어? 코빅이다! 와, 막 웃겨 죽겠네 진짜. 아. 뭐야 갑자기 죽어? 웃다가 죽었어요. 호상이에요. 이게 뭐 호상이야? 갑자기 떡대 같은 개가 죽고 갑자기 사람 죽고 이게 뭐야 이게?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. 나가, 당신 나가. 뭐 우리 집에 뭐 더 이상 뭐 죽일 거 없으니까 빨리 나가요. 아직 남았어요. 남은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무슨 얘기야? 자, 피카츄가 담배를 들고 하는 말은 이거 피카피카? 뭐야? 내가 분위기를 죽였어. 아하! 왜 좋던 분위기를 초장부터 이렇게 박살을 내요? 응, 아직도 안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. 뭐야? 형편이 안 될 땐 동생편. 안 돼! 나가! 이제 까마귀 소리 들려? 어? 분위기가 이상하네. 저희 그 일하러 오신 분 맞죠?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로라예요. 오로라. 오로라? 이름 죽이네. 근데 이런 일 하실 분 같지 않은데? 드라마 작가를 했어요. 아니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. 드라마가 연장도 없이 끝나버렸어요. 아니 드라마가 왜 연장을 안 한 거예요? 배우들이 다 죽었거든요. 아, 배우들이 다 죽었어요? 네,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뭐부터 하면 될까요? 분위기 바꾼 거예요? 지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. 아, 그러면은 저기 뭐야? 아니, 갑자기 왜 저 시계는 막 저렇게 울어대는 거야? 내가 조용히 시킬게요. 어? 시끄럽다. 와! 뻐꾸이가! 뭐야, 뻐꾸이가 죽었어, 뻐꾸이가! 이 떡대 좋은 이 뻐꾸이가 죽었다고요, 갑자기! 제가 죽었으니 조상인가요? 뭘 조상? 당신, 안 되겠어. 분위기 이상하고 나가요. 빨리 나가! 아, 무서워. 아직 죽일 것이 남았어요. 설마. 자, 닭 중에서 가장 야한 닭은 홀닭. 이게 뭘 죽인 거야? 내가 여기 분위기를 죽였어요. 아! 아, 그 와중에도 긍정적인 사람들이 왔어요. 내가 확인 사살해 줄게요. 자, 국사책을 불 위에 올려놓으면 더 독한 사람들이 왔어. 그럼 이건 모를 거예요. 뭐야 또? 비 올 때 흙은 어떻게 울까요? 흙흙흙. 아, 내가 죽겠다. 내가 죽겠어. 더 독한 사람들이 왔어.